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닛산 맥시마 3.5 플래티넘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24,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 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아 보이네요. 다음으로 범퍼 쪽 컨디션 쭉 살펴보시고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측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 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85%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있고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볼게요. 네, 도어 쪽에 문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2열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 기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제로 마쳤습니다. 뒤쪽도 6.69로 8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고요. 아래쪽에는 매트 깔려있네요.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도 볼게요. 도어 쪽에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도 생활기스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타이어는 브릿지스톤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4,885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있고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네, 핸들 열선 있고요. 리어 커튼 조작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A필러 쪽 살펴보시면 보스 사운드 되어 있고 후측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썬루프도 들어가 있고요. 작동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살펴볼게요. 내비게이션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됩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 네, 스타트 버튼 있고요. 쭉 살펴보시면 주행모드 조절도 이용 가능하세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요. USB 단자로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가운데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보시면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뒤에 리어 커튼 있고요. 이제 엔진룸 볼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보충해주시면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쪽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그 앞쪽으로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이 차량 아래쪽에 언더 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찌끈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찌끈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닛산 맥시마 3.5 플래티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1인 신규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